뭐 시청자분이 안 계시니까 그럼 뭐 혼자 놀아야지 뭐. 예. 혼자 노는 건 아니고. 예. 자, 카메라가 조금 떠 있어서. 예. 자, 아우 여기 체 아우 여기 여기구나. 아, 체이 양이 여기 예, 나와 계십니다. 이쪽에. 이쪽에 체이 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아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예. 아, 아름답게 나오신 컷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찾아봤는데 체이 양 사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정인영 씨 팬이기도 하지만 체이 양도 요즘에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시고. 예. 야, 이번에 이 이디스 멘트 편으로다가 올리면 될것 같은데요. 예. 아, 걸스타. 오랜만에 걸스타가 컴백했다고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에. 야, 상당히 예쁘신 최희 양이고요. 예. 시청자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예. 야, 나그 힘들게 사진 올렸는데, 야, 이건 바로바로 되는구만. 내가, 아, 이것도 할수 있겠다. 그러면은, 근데, 워낙 그 영상이 작으니까 그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 들어오신 분. 안 보이. 아이. 바로 나가시네. 누구야? 예. 자, 아무튼간에 최희 아나운서가 알러 베이스볼 하실 때부터 굉장히 뭐 이쁘시다고 소문이 나셨었고 김성윤 씨가 그 전에 MC였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 있으실 텐데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방송도 잘하신다 이런 멘트도 많이 들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프로야구가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희 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예. 야, 상당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올라갈지 궁금한데요. 아, 원래 이 옆에 여백을 없애고 최희 양만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저게 최소 크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자, 체인님이 다시 한번 이 밑에 아우 반가워요. 예. 악수라도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악수라도 어떻게 하고 싶네요. 예. 자, 화면을 보면서 했었고요. 예. 이 아름다운 최양을 생각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한 분은 바로 정인영 씨인데, 아우 정인영 씨도 사진을 나중에 찾아가지고 걸스타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걸 추천수를 착각했나 내가? 자, 그렇고요. 아무튼간에 최양 같은 경우가 과거에 그 아나운서 순위에도 제가 나오신 적 있고 이디스 방송 할때 나름 그 아나운서계의 아이돌이라고 표현해드리긴 그렇지만 아이돌계의 걸그룹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가 그 정인영 씨더 팬이긴 한데 최희 양도 팬이거든요. 예. 정인영 씨를 조금 더 좋아하지만 최희 양도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 워너비로 옮기면서 조금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조금 맺은 것 같아가지고 나름 뜻깊네요. 예. 나중에 가능하다면 그 최군 씨 방송 봤을 때 상당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 이디스 방송에서도 한번 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G로 만나 뵙고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도 한번 만나 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이신 박신영 아나운서. 예. 박신영 아나운서는 그 걸스타는 아니고 그 멘트라고 해야 되나? 그 방송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최희 씨 편은 지금 이제 올라갈 것 같네요. 예. 예, 최희 씨 관련 이렇게 멘트 방송을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 붕어짜옹님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최희 양에 대해서 멘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순위 방송을 종료하고 예, 제목도 바꿨죠? 예, 최희 아나운서 팬이신가요? 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PC로 모바일이시구나. 그럼 댓글 쓰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구나. 자,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디스 검색하셔서 친구 사촌 누나. 잠시만요. 예, 이거를 좀 늘려가지고. 이거 에이 이게 아닌데. 이거를 늘려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잘못 늘려가지고 예.
아, 이러면 내 얼굴이 안 보이네. 아이, 제 얼굴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 좋네요. 예. 아, 아무튼 간에, 아, 사촌 누나인데, 아, 사촌 누나시구나. 예. 아, 사촌, 친구의 사촌 누나. 그렇군요. 나가셨네. 아무튼 간에, 사촌 누나셨다고 합니다. 예, 친구의 사촌 누나. 예. 뻥은 아니겠죠? 예. 진실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아, 그럼 제2항전 좀 어떻게, 출연 가능할까요?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마음이 급하시네.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재밌는 멘트 나갈 수도 있는데, 혹시 유튜브 보러 가시나? 자, 나중에 유튜브도 한번 둘러보는 방송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방송, 구독자가 몇 명이고, 예, 지금 굉장히 적죠. 자, 이 1000명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구독자들 살펴보는 방송도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맞다, 맞다, 맞다. 지금 20분이 다 됐군요. 예.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심리 테스트라든가 그런 방송도 한번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EDS 검색하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에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EDS 검색하시면 방송, EDS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예.